하니까 그래서 리방을 한 거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좋아요는 꽁짜예요, 다들. 에이, 좋아요 꽁짜인데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거 누르면은 그래도 알고리즘 뜬대요. 100개부터 뜬대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네? 이야, 어차피 들어오신 거 보실 거면 그냥 좋아요, 그래. 에이, 적선했다 생각하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 씨발, 내가 너한테 좋아요 적선할게. 그 생각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좀. 나 어제 거기 페모텔에서 발등을 어디다 찍었나봐. 어디서 발등을 찍혔지나? 페모텔에서? 발등이 엄청나게 아파. 왜 그러지? 11분 남았네, 100개까지 11분. 아, 발등을 어디다 찍었어, 지금 내가. 어제, 이 나오다가 발등 어디서 찍었나봐. 아우, 사장님 어서 오세요. 된장 걸린다고요? 된장 걸린다고 이게 나을까요? 여기가 입구거든? 보이시죠? 여기 입구에요. 이거 나 뚫고 들어가야 돼. 와. 미쳤네. 미쳤네.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제가 가는 장소들이 이래요. 정말 미친 장소들 다녀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다 챙겼어요. 다 챙겼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로 후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걸 하다 보면 랩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인사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장소 리플레이 8탄 사형수터, 이 길을 뚫고 지나가야지만 이 사형수터가 나옵니다. 재밌게들 시청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리플레이 8탄 고! 아, 진폭기. 하나, 둘, 셋, 뽕. 와, 어떻게 뚫고 지나가냐. 미쳤다, 이거. 나 길 이거 잘못 강아지는 들어가면은 소리가 좀 줄어요. 아, 다리. 어디야 길? 길 여기다. 왔다, 무지하게 험난하다, 길. 맞다, 이건 또 가시나무네. 아이씨,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네.
열리나 안 열리나 확인. 강아지들 좀 진정되고 나서 들어갈게요. 그러죠? 느낌이다. 자, 여기는 이 자리 위치가 예전에 원래 교도소가 있었고, 교도소 안에 그 사형장이 있잖아요. 그 사형장이 있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여갖고
사형이 실제로 이 터에서 진행이 됐었고 집행이 됐었던 그 장소고요. 현재 여기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입니다. 단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 보이다시피 정말 오래된 물건들이에요. 진짜 오래된 물건. 여기가 임의적으로 컨테이너를 한 8개 내지 제가 알기로는 12개 내지 16개 정도 컨테이너가 합쳐져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싹 다. 지금부터 한번 둘러볼게요. 강아지 소리는 조금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쟤네들도 밥값 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강아지가 없었는데 오늘부터인가 강아지가 생겼어요. 바로 여기 밑에 쪽에 민가가 하나 있어요. 민가가 하나 있어갖고 보이다시피 무슨 액자 그리고 막 누가 봐도 정말 다 오래된 물건들 그리고 잘못 밟으면 다 무너져요. 진짜 여기 다 무너져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장소는 여기로 리플레이 장소를 택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왔을 때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지금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르신이 그때 계셨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또 왔다 간 것 같기는 해. 그지? 누가 또 왔다 간 것 같아. 뭐 여기 안에가 좀 많이 뭐가 좀 변했다 그래야 되나. 랜턴 불 좀 바꿀게요. 랜턴 불 좀 바꿀게요. 소리가 나거든? 강아지 소리 지금 묻혀갖고 안 들리는데. 지금 계시기는 해. 차라리 비가 오면 좀 더 난데. 강아지들이 짖는 게. 있네. 여기 계시네. 안에 있다. 안에 있어. 있다. 어르신. 어르신.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혹시 기억하세요? 뭐가 수북지
지나다니거든. 여기 물 고였어. 물 위에 저쪽에서 물 다 떠주고요. 지금 여기 막 이렇게 훅훅 막 이렇게 지나다니죠. 계속. 근데 좀 전까지 저기 보이는 의자 하나 보여요. 의자. 저기 앉아갖고 쳐다보고 계셨거든. 저기 앉아서. 근데 또 어디론가 훅 가셨나봐. 근데 그때 마지막에 여기 왔을 때 저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온다고 했을 때 나중에 리플레이 할 때 온다고 그러고 그 전에 왔을 때 그 뭐냐 다시는 오지 말라 그랬거든. 다시는 오지 말라. 쟤네들 지치지도 않나 봐. 계속 지죠. 여기 누가 걸어다녀. 가만히 있어 볼게. 들려? 바닥 밟는 소리 들려. 바닥. 잠깐만 소리만 들어봐. 들리지? 지금 여기 계속 돌아다녀. 계속 돌아다녀. 어르신, 이게 지금 여기 안에가 바닥이 봤다시피 다 무너져 가잖아. 이게 여기 걸어 다니게 되면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뭔가 이 걸어 다니는 소리가 나무 자체가 그만큼 많이 삭았어요. 밑에가 나무인데 푹푹푹 빠져 잘못하면 저기도 보다시피 다 무너졌잖아요. 여기 근데
망자분이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신 망자분이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도 여기에서는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소입니다. 왜냐면 한두 명의 망자가 있진 않아요 여기. 근데 여기 터를 지키고 있는 분은 어르신이거든요. 할아버지 분이신데 한 대략 나이대가 한 80세 정도대로 보여요 할아버지가.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저쪽에 뭐 의자 있어요. 흔들의자 다른 거. 지금 강아지가 너무 지쳐서 못 가보고 있는데 원래 거기에 계속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담배를 달라고 해서 담배를 주니까 여러분들 담배가 딱 주면은 어때요? 담배 불을 비치면 담배 태우신 분들 다 알죠? 최소 몇 모금을 빨아야지 담배가 다 탈까요? 최소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7-8모금은 빨아야지 담배가 다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담배를 태울 때 이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담배를 올려놓고 정확하게 25초인가 20초 만에 담배가 다 타버렸어요. 싸그리다 그랬던 장소예요. 네. 망자 귀신은 안 보여요. 저는요 일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저를 알려주세요. 그러라고 왔잖아요. 잘 들어봐요. 걸어다니고 지금 강아지 소리 때문에 그러는데 누가 막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산입니다. 산. 진짜 산 중턱까지 와야지만 이게 있는 산인데 이 산 속에 누가 이 시간에 대화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짖는 곳은 민가인데 민가에서 여기까지 지금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나왔다 해도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어르신, 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담배 한 대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담배 한 대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면 저랑 잠시만 대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혹시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의자 소리 났다, 의자. 의자, 의자. 이렇게 된다니까?
잘못 밟으면 이렇게 돼, 지금 현재. 잘 밟고 다녀야 돼. 좋대. 발 그냥 빠져. 어르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부시지 마 이러는 것 같은데? 부시지 마 이랬나? 조심하라고 한 건가? 부시지 마 이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어렵다. 오늘 강아지 소리가 좀 들리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산입니다, 산. 다 산 나무들이에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누구세요? 놀래라, 씨. 놀래라, 오우, 씨. 점점 심해진다.
좀 심해지는데. 뭐지? 다른 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 누구세요? 본인 누구시냐고요?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거기 계세요?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어린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저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왔던 아세요? 기억나세요? 오지 말라고요? 왜요? 조금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얼른 제가 담배 한 대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옷 떨어진 소리 났는데. 그치? 옷 떨어진 소리야. 좀 앞으로 가도 될까요? 여기 혹시 그 이후에 누가 왔었나요, 어르신? 예, 알겠습니다. 거기 위치 제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슨 매장인지 제보톡으로 보내주시면 방문해 드릴게요. 확인해보고. 그리고 지금 우선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여기를 어르신 여기 옆에 보면 저기 의자 보이세요? 아시면 됐다. 여기 요거 의자. 여기 지금 그냥 앉아 계시는데 더 이상 지금 가까이 가는 걸 원하지 않네. 가까이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어르신 저 담배 한 대만 올려드려도 될까요? 옛날에 어르신 담배 제가 올려드린 거 기억하시죠? 어르신,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인가요? 맞아요? 왜 똥으로 이러잖아.
왜 또 물어? 왜 또 묻냐고 그러지? 어이 씨. 어르신, 여기 계속 혼자 계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안 외로우세요? 여기 그만 이제 떠나실 때 되지 않았나요? 예? 그만 이제 좀 떠나실 때 되지 않았어요? 너무 외롭게 계시잖아요. 네? 오지 말랬지. 나한테 그러는데 오지 말랬지. 오지 말랬지. 그러는데.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담배 한 대 올려드리려고. 네? 못 들었지? 못 들었지 다? 혹시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어디라고 또 와? 죽을 자리 찾아왔어? 어디라고 또 와? 죽을 자리 찾아왔어?
우와, 향이 불이 안 붙어. 미치겠네. 야, 향이 불이 이거밖에 안 붙어. 보여? 똑같이 불을 붙였는데 향이 불이 안 붙어 지금. 잠깐만. 보여? 와, 미쳤다. 우와, 야, 이거 봐. 끝내 하나가 안 붙어. 어떻게 붙여야 되지, 이거? 네, 알겠습니다. 붙어, 잠깐만. 이렇게 보면 몇 개인 줄 알겠죠, 형이 지금. 몇 개인지 보이죠? 잠깐만요. 인사 좀 드리고 올게요. 7개가 펴져 있는 겁니다. 향 개수에 나중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말해드릴 기회가 되면은 그때 향, 이거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향은 7개. 어르신, 잠깐만, 저 기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뭐 그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 잠깐 왔습니다. 네?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잠깐. 어르신. 아, 네. 아, 예, 부적 안 태울게요. 예, 부적 안 태울게요. 저 좀 가까이 가도 될까요, 어르신?
아, 예, 그만. 그만. 어르신, 왜 아직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여기. 아, 네. 궁금한 거 뭔지 물어보고 빨리 가래, 그냥. 너 궁금한 거 뭔데? 왜 또 왔어? 빨리 그냥 물어보고 가. 담배 달라고 안 하세요. 담배 달라고 안 하세요. 어르신, 그럼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여기 터가 예전에 사형수들 교도소가 있었던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아, 어르신도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나도 사형수였다고 어르신 돌아가신 지 오래 되셨죠?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얼마나 됐다고요? 30년 전까지는 샜는데 그 이후로 샌 적이 없대. 30년 전까지는 샜는데 그 이후로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대. 어르신, 그럼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되셨어요, 어르신?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걸 왜 물어? 예, 어르신. 그럼 여기에 혹시 다른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들이 있나요? 어르신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 있어요? 있지. 여기에 많이 있나요, 혹시 그게? 저쪽에 있대. 저쪽에. 예전에 그럼 저 왔다 가고 나서 혹시 누가 여기 또 왔나요? 밑에 왔다가 그냥 갔대. 여길 못 들어왔나봐. 밑에까지 왔다가, 아까 보셨죠? 여기 산길인 거. 그 밑에까지 왔다가 여길 들어오질 못하고 그냥 뺏겼나봐. 못 찾았던가 들어오질 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몇 명이 왔어요? 남자 하나요? 여기로 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 거 같다고. 예? 어떤 거요? 아,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와, 나 이거에 걸려 접어지. 왜요? 혹시, 손이 너무 떨려나, 지금. 어떤 거야? 다른 왕자 그만 부르고 향 끄래. 이거 봐. 갑자기 사람 기운나. 어르신 누구 왔어요 여기? 밖에요? 누구요? 남자 둘. 밖에 남자 둘. 다른 쪽에 있다고요? 어디요? 입구 앞에 없대. 잠깐만. 어르신 입구 앞에 없대. 나가래. 잠깐만, 나가래.
예, 죄송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온다, 올라와.
방귀 잡기가 진짜 힘들어. 밑에서 쉽게 못 찾는 거야. 뭐라고? 못 올라오고 있나 본데. 방금 할아버지 목소리 들렸거든. 못 올라오고 있나 본데. 오라는 것 같은데? 오라는 것 같은데? 오라고 일로? 일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아. 잠깐만. 어, 쟤 손짓해. 일로 오래. 오래.
10년 감수했다. 와. 못 찾았나봐. 여기가 여러분들 한 가지 말하는데 주소가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보이죠? 산이에요, 산. 진짜 산. 네, 산이거든요? 네, 주소가 없어.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 우후. 내려갔나봐 다시. 내려갔나봐. 내려갔. 소리 들리지? 소리 들려? 안 들리지? 아 맞아, 증폭기 뺐지. 여기까지 첫소리가 잘 안들려요. 아까 사이렌도 좋은데 멀리서 들린 소리였거든. 저 분명히 저 풀 위로 올라왔어. 근데 내가 올라온 길 말고 다른 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지금. 내가 올라오는 길 말고 다른 쪽으로 올라온 거. 왜냐면 강아지가 짖다가 말았잖아 아까. 누가 지금 온다 이랬잖아. 근데 강아지 짖었잖아 지금. 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짖잖아. 다른 쪽으로 올라오다가 지금 마른 거야. 아까 우리 강아지 얼마나 짖었어. 그러니까 내가 올라오는 길이 아니야. 못 찾은 거야. 찾을 수가 없어. 힘들어. 자. 와, 이렇게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나 이제 안심하고 담배 한 대만 들고 나왔으니까. 고라니 같은 거, 고라니. 방금 그 소리 고라니 같은 거.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이런 거 같고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오늘은 주작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어떤 주작도 하면 안 되는 날이라서 고라니, 고라니. 오늘 장소는요, 자, 랜턴 좀 끄고 있을게요, 우선 그래도. 오늘 장소는 여기가 예전에 사형수터였던 장소고요. 사형이 집행됐던 그런 교도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도소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다른 게 들어서고 또 다른 게 들어서고 또 다른 게 들어서고 세 차례인가 다른 게 들어서고 난 다음 현재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터예요. 여기 터 자체가 예전에 교도소 사형을 집행했던 사형장이 있던 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혼자서 지금 이런 산속에 와 있고요. 이런 산속에 혼자서 여기 와 있고 건물은 여기 있어요. 여기 존나 많아요 건물이. 다시 들어갈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안 계셔요. 다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다시 들어 아 여기 그 건물 그 옆쪽에서 비는 거예요. 건물 옆에서. 산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인사드리고. 몇 가지 더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나올 거예요. 알았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산이고 주소가 없습니다. 여기는 산이고 주소가 없어서 지금 좀 전에 사이렌 소리 울리고 사람 올라왔다 내려갔어요. 사람 올라왔다 내려가셨고 경찰분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아까 사람 소리도 들리고 막 서로 말하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증폭기 빼갖고 들렸는지 못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르신이 얘기하는 건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같다라고. 다 껐어요. 물로. 물이야 물. 부럽죠? 챙겨갑니다. 산이라서. 담배꽁초 챙겨갑니다. 와 씨발 존나 추워 지금. 예, 어르신? 그만 가. 그만 가. 어르신, 저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안에 계신, 저쪽에 계시나 보다. 잠깐만, 저기 계시나 봐. 잠깐만, 어르신, 저 좀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어르신, 제가 담배 한 대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담배 한 대만 올리고 바로 갈게요. 어르신, 예, 네, 여기다 두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올렸던 담배.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때문에 잘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담배 한 대만 올리고 바로 갈게요.
빠질게요. 비 오는 거 보셨죠? 좀만 뒤로 빠질게요. 네? 여길 왜 자꾸 와? 아, 저 오늘 이제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뵈러 왔어요. 혹시 여기 계시면 어르신한테 담배 한 대 올려드리려고 뵈러 왔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 이제 올 일 없습니다, 어르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 다시는 올 일이 없어요. 꼭 여기서 좋은 곳으로 가시고요. 꼭 좋은 곳으로 가시고.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네? 싶지 않으면 이런데 그만 다니래. 죽고 싶지 않으면 이런데 그만 다니래.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갈게요. 예, 어르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갈게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왕자한테 올린 담배는 수거해 가는 게 아니에요. 담배는 껐어요. 담배는 껐고, 왕자분한테 드린 담배나 향 같은 건 수거해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두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사는 다 드렸고, 자, 여기 장소가 보시다시피 이런 곳이에요. 여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안쪽으로 정말 많은 장소예요. 네. 우선 증폭기를 좀 뺄게요. 증폭기 좀 뺄게요. 마지막으로 인사까지 다 드렸고 이제.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조심히 가.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했습니다.
누나, 어,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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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 알았어, 들어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길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려가는 길 쪽에 아마 강아지가 또 짖을 거야. 어. 내가 내려가는 길 쪽에는 강아지가 또 짖어. 근데 아까 그분이 오신 데는 딴, 경찰들이 왔던 건 딴 쪽으로 온 거야. 내가 내려가는 쪽은 강아지가 분명히 또 짖어. 봐봐요. 피해서 갈 수가 없어. 내가 올라오는 길. 죄송한데요. 제가 올라온, 그래서 일부러 지금 도끼 좀 다 뺐잖아요. 이런 데로 올라와야 돼. 여기를 올라와야 돼. 또 내려갑니다. 진짜. 봤지? 일로 와야 되는데 무조건. 근데 다른 길로 왔어. 여기까지 왔다 일로 안 오고 다른 길로 온 거야. 어때요? 아, 내려올 때 장소 보니까 저런 곳을 분명히 일로 오긴 왔을 거야. 근데 아까 봐봐요. 맨 밑에 강아지 짖는 거 있지? 맨 밑에 강아지 짖는 데서 딴 쪽으로 간 거야, 지금. 딴 쪽으로 가고 못 올라온 거야, 제대로. 와. 아, 여기는, 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찍은 장소죠, 이제. 어, 리플레이 8탄. 강아지 소리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어, 맞아, 맞아. 여자 소리 난 거 맞아. 강아지 소리, 아니, 강아지 소리 때문에 조금 힘드셨는데, 다들. 그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는 거라서. 와.
개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보신 대로 어딨냐 담배가. 옷도 다 털어야 돼. 야 오빠 우와 옷 아작났어 다. 우와 옷 완전히 개아작났네. 개아작났어.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셨잖아요 지금 올라간 장소. 자 여기 장소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장소가? 저희 방송을 뭐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뭐 처음 보시는 분들 어떠세요? 장소 보니까 아니 방송 보시니까 어때요? 저희 방송 보실만 하세요? 다들? 힘들어. 여긴 오늘 이제 마지막 다신 안 와. 리플레이로 된 장소들은 이제 다신 안 와. 마지막이야. 저기 장소가 있다고 해도 안 와. 옛날에는 진짜 이런 장소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 거 장소 중에 이런 장소가 진짜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 거. 근데 다 날라갔지 진짜로. 다 날라갔고 이제 리플레이 또 이제 지방 쪽 거에도 리플레이 찍을 때도 있고 남인님 능력 인정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하긴 저기 너무 오래 계시긴 했어. 오래 계시긴 했고 좋은 데로 가시긴 할 거야.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오늘 고마블루 감사합니다. 고마블루 감사합니다. 장소를 예 네, 맞아요. 멜수리아님도 우리죠 뭐냐 저기서부터 보신 분이죠. 아프리카 때부터 장소가 공유되는 바람에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 장소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장소가 참 많았는데 정말 많이 사라졌어. 내 잘못이지 뭐. 한 번 더 가셔서 옷도 보러 달라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망자들을 만났는데 로또 번호로 알려주는 망자가 없네요. 아, 하다못해 우리 아버지도 안 알려주네. 전라도 쪽도 갈 거야. 근데 사람 기운이 느껴져요. 이렇게 그게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사람 기운을 느껴지는 게 사람뿐만 아니고 뭐 조그마한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부적 기운도 좀 느껴지는데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제가 아예 못 느낄 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냥 냉장실이랑 냉동고랑 그런 차이. 냉장고, 냉동실 이런 차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런 거 느껴지는 게 방송에서 좀 여러 번 다들 보셨는데 주작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 저 봐, 걔 지금도 짖잖아. 지금도 짖죠. 저런 저 뭐냐 저렇게 지금까지 짓는데 그러니까 아까 경찰이 딴 쪽으로 간 거야. 우선은 경찰이라고는 망자분이 경찰이라고는 얘기 안 했고요. 그 뭐냐 저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 기운 느껴진다 이렇게 혹시 여기 지금 누구 밖에 올라오나요? 그러니까 둘 남자 둘이라 그랬어요. 남자 둘 우선은. 잠깐만요.
옷을 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옷이 장난 아니야. 조금만 있어요. 옷 좀 금방 털고 얘기할게요. 와, 옷 되게 아작났다. 옷이 거미줄에 막 옷이 장난 아니야 지금.